어처구니없는 사고로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유족들은 비통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가스누출 확인 같은 안전점검만 제대로 했더라도 이 화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박하정 기자입니다. 숨진 근로자 4명의 시신이 안치된 병원. 온종일 울다 지친 유족들이 힘없이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망자 윤모 씨는 친구의 부탁으로 보름 전에 근로자들을 데리고 현장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30년 됐으니까 시신을 싫어. 치료선도 하고 유코선도 했던 것 같고만. 유족들은 이번 사고가 명백한 인재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LPG 가스 자꾸 측정이 되잖아요. 가스 그 밸브 달아가는 사람들도 그거 한 번만 하면 다 체크가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다는 게 좀. 안전관리 역시 근로자들 책임으로 미뤘다고 말합니다. 그냥 인부들한테만 다 모든 걸 맡겨놓고 안전하게 해라, 작업 시간 맞춰라. 그게 좀. 생존자들조차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되게 안 나요. 안면이 자체가 먼지가 그런 것 때문에 끌려니까. 하는 건 제가 몇 번 보는데 계속 뭐 제가 제 일이다, 제 일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뭐 반응하지 않고 신경 안 쓰니까. 유족들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장례 절차를 미루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부는 원청업체인 포스코건설에 대해 안전보건 특별감독에 착수했습니다. SBS 백화정입니다.